이제 소매를 떠볼게요. 5mm 바늘을 준비해 줍니다. 가마코를 만든 부분에서 코를 주워 줄게요. 시옷과 시옷 사이로 바늘을 넣어 코를 주워 줄 거예요. 제일 오른쪽 시옷의 옆으로 바늘을 넣어 줍니다. 네이비 실을 준비해 고리를 만들어 바늘에 걸고 빠져나옵니다. 다음 시옷과 시옷 사이로 바늘을 넣어 코를 주워줍니다. 다음 시옷과 시옷 사이로 바늘을 넣어 코를 주워줍니다. 이렇게 총 10코를 주워줄게요. 마커를 준비해 다섯 코와 다섯 코 사이에 걸어줍니다. 소매코가 걸린 바늘을 당겨 바늘에 코를 걸어줍니다. 바로 뜨게 되면 사이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두세 가닥을 주워줍니다. 다시 왼바늘에 옮겨줍니다. 옮긴 세 가닥과 다음 코를 함께 겉뜨기 해줍니다. 이어서 남은 코를 모두 겉뜨기 해줍니다. 소매는 통이 작기 때문에 줄이 긴 바늘을 사용할 경우 매직루프 방식으로 떠주셔야 합니다. 코와 코 사이에서 줄을 빼줍니다. 두 군데로 줄을 빼주면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처음 코를 주운 부분과 마지막 코 사이에도 두세 가닥을 주워줍니다. 왼바늘에 옮겨줍니다. 오른바늘에 시작 마커를 걸어줍니다. 옮긴 세 가닥과 첫 코를 함께 찔러 겉뜨기 해줍니다. 남은 코 모두 겉뜨기 해줍니다.
바늘에 걸린 코를 다 뜨면 다시 코와 코 사이에서 줄을 당겨 바늘에 코를 걸어줍니다. 오른 바늘은 뽑아서 사용해 줍니다. 코와 코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당겨서 거뜨게 해줍니다. 바늘에 걸린 코를 다 뜨면 왼바늘에 다시 코를 걸어줍니다. 오른바늘은 뽑아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4단까지 떠줍니다. 이제 아이보리 실을 준비해 줄무늬를 넣어줄게요. 시작 마커를 넘기고 첫 코부터 아이보리 실로 거뜨게 해줍니다. 남은 코 모두 거뜨게 해줍니다. 색상을 바꾸고 이어서 뜨게 되면 단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아랫단에 첫 코를 들어 올려 왼바늘에 걸고 첫 코와 함께 찔러 거뜨게 해줍니다. 색상을 바꾸고 두 번째 단에서만 이렇게 적용해 떠줍니다. 이제 남은 코를 모두 거뜨게 하여 8단까지 떠줍니다. 다시 네이비 실로 교체해 줄게요. 아이보리 실과 한번 엮어줍니다. 네이비 실을 잡고 모든 코 거뜨게 해줍니다. 색상을 바꾸고 두 번째 단이기 때문에 아랫단 첫 코를 들어 올려 함께 첫 코를 떠줍니다. 이번 단에서는 소매 줄임도 해줄게요. 중심 마커 두 코 전까지 거뜨게 해줍니다. 다음 두 코를 SSK 해줍니다. 마커를 넘기고 다음 두 코를 K토그 해줍니다. 남은 코 모두 거뜨게 해줍니다. 중심 마커 양옆으로 SSK와 K토그를 하여 두 코가 줄었습니다.
다음 도안을 참고해 아이보리 4단과 네이비 8단을 반복하며 소매를 만들어 줄게요. 시작 마커를 넘기고 바로 SSK 해줍니다. 중심 마커를 넘기고 K토그 해줍니다. 남은 코 모두 겉뜨기 하고 아이보리 4단과 네이비 4단을 떠서 48단까지 떠서 올게요. 한 코가 남을 때까지 겉뜨기 해줍니다. 남은 한 코는 걸러줍니다. 시작 마커를 잠시 빼두고 다음 코도 걸러줍니다. 걸러준 두 코를 함께 찔러 겉뜨기 해줍니다. 중심 마커를 빼고 시작 마커를 걸어줍니다. 케이토그 해줍니다. 남은 코 모두 겉뜨기 해줍니다. 네이비 2단, 아이보리 4단, 네이비 2단까지 떠줍니다. 두 코가 남을 때까지 겉뜨기 해줍니다. 남은 두 코 SSK 해줍니다. 시작 마커를 넘기고 K2토그 해줍니다. 시작 마커가 중심 마커가 되면서 양 옆으로 줄임이 되었습니다. 남은 코 모두 겉뜨기 해줍니다. 다음 도안을 참고해 86단까지 떠줍니다. 고무단을 들어가기 전 4.5mm 바늘로 교체해 줄게요. 시작 마커를 잠시 빼고 모든 코를 겉뜨기 해줍니다. 다시 시작 마커를 걸어줍니다.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한 코와 안뜨기 한 코를 반복해 남은 코를 떠줍니다. 12단까지 한 코 고무단을 떠줍니다. 시작 마커를 제거하고 돗바늘 마무리 해줄게요. 둘레에 3배 되는 길이로 실을 풀어 잘라줍니다. 돗바늘에 실을 끼워줍니다. 첫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합니다. 두 번째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 바늘과 X자 모양을 만들며 뒤로 빼줍니다. 첫 번째 코도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 바늘에서 제거합니다. 두 번째 코가 겉뜨기 코라면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합니다. 첫 번째 코도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시켜 바늘에서 제거합니다.
두 번째 코가 안뜨기 코라면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사이의 뒤에서 통과합니다. 두 번째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 바늘과 X자 모양을 만들며 뒤로 빼줍니다. 첫 번째 코도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 바늘에서 제거합니다. 두 번째 코가 겉뜨기 코라면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합니다. 첫 번째 코도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시켜 바늘에서 제거합니다. 두 번째 코가 안뜨기 코라면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사이의 뒤에서 통과합니다. 두 번째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 바늘과 X자 모양을 만들며 뒤로 빼줍니다. 첫 번째 코도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 바늘에서 제거합니다. 두 번째 코가 겉뜨기 코라면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합니다. 첫 번째 코도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시켜 바늘에서 제거합니다. 앞 과정을 반복해 마지막 코까지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해 바늘에서 제거합니다. 첫 코를 쭉 따라 올라가 제일 윗코의 뒤에서 통과합니다. 마지막 코로 다시 통과하고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여러 번 통과해 줍니다. 뒷면에서 자투리 실을 숨겨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소매도 만들어줍니다. 이제 단추 고무단을 만들어 볼게요. 왼쪽 목 고무단에서부터 코를 주워줄게요. 고무단 끝에 겉뜨기 두 코를 확인해 줍니다. 제일 끝에 두 코 사이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실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바늘에 걸고 빠져나옵니다. 한 가닥을 지나 다음 구멍에 바늘을 넣어 코를 주워줍니다. 다시 한 가닥을 지나 다음 구멍에 바늘을 넣어 코를 주워줍니다. 이렇게 4mm 바늘로 모든 코를 주워줄게요.
질문이 들어간 부분도 똑같이 해코를 주어줍니다. 몸통 고무단 부분도 똑같이 코를 주어서 올게요. 홀수코로 줍기 위해 중간에서 한 코를 건너뛰어 코를 주어줍니다. 총 107코를 주었습니다. 먼저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와 안뜨기 한 코를 반복해 마지막 코까지 떠줍니다.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와 겉뜨기 한 코를 반복해 마지막 코까지 떠줍니다. 1단과 2단을 반복해 5단까지 떠줄게요. 고무단에 세비내는 길이로 실을 풀어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첫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합니다. 두 번째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 바늘과 X자 모양을 만들며 뒤로 빼줍니다. 첫 번째 코도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 바늘에서 제거합니다. 두 번째 코가 겉뜨기 코라면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합니다. 첫 번째 코도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시켜 바늘에서 제거합니다. 두 번째 코가 안뜨기 코라면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사이의 뒤에서 통과합니다. 두 번째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 바늘과 X자 모양을 만들며 뒤로 빼줍니다. 첫 번째 코도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 바늘에서 제거합니다. 두 번째 코가 겉뜨기 코라면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합니다. 첫 번째 코도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시켜 바늘에서 제거합니다. 두 번째 코가 안뜨기 코라면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사이의 뒤에서 통과합니다. 두 번째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 바늘과 X자 모양을 만들며 뒤로 빼줍니다. 첫 번째 코도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 바늘에서 제거합니다. 두 번째 코가 겉뜨기 코라면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합니다. 첫 번째 코도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시켜 바늘에서 제거합니다. 앞 과정을 반복해 마지막 코까지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통과해 바늘에서 제거합니다. 뒷면에서 자투리 실을 숨겨줍니다.
반대쪽 단추단은 단추구멍을 만들면서 떠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몸통 고무단의 마지막 두코 사이에서 코를 주워줍니다. 4mm 바늘로 모든 구멍에서 코를 주어 107코를 주워줍니다. 목 고무단까지 코를 주워서 올게요. 코를 줍고 나면 단추구멍을 만들 곳에 마커로 표시하고 한 코 고무단 한 단을 떠줍니다. 먼저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안뜨기를 뜰 차례에서 마커를 만나면 실을 앞으로 옮기고 다음 두 코를 함께 찔러 겉뜨기 해줍니다. 바늘 비우기 코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 코 고무단을 이어서 떠줍니다. 마커를 만나면 실을 앞으로 옮기고 다음 두 코를 함께 찔러 겉뜨기 해줍니다. 이 방식으로 남은 단추구멍도 만들어주고 올게요. 마지막 코는 겉뜨기 해줍니다. 먼저 안뜨기 한 코, 바늘 비우기 된 부분까지 한 코 고무단 떠줍니다. 이렇게 바늘에 실이 걸려있는 부분이 얀오버 된 부분입니다. 얀오버 코는 겉뜨기 해줍니다. 남은 부분을 이어서 떠줍니다. 이렇게 단추구멍을 만들어주고 5단까지 한 코 고무단을 뜬 후 돗바늘 마무리해줍니다. 단추까지 달아주면 완성됩니다.